빠방하이, 지난 영상에서 슈퍼마리오를 했으니 소닉도 해줘야 인지상정. 닌텐도에 마리오가 있다면 세가엔 소닉이 있죠. 세가! 덕후들 심장 두들기는 이 인트로 지금 들어도 설레는데요. 이 로고와 음성이 게임 전체 용량의 8분의 1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이외에도 몰랐던 사실이 베리베리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소닉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마리오로 대박을 친 닌텐도, 여기 배합하는 회사가 있었으니 세가. 언제나 닌텐도에 가려진 콩라인이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닌텐도를 누르겠다, 슈퍼마리오를 넘겠다는 일념으로 영혼을 갈아넣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타도 닌텐도 팀, 슈퍼마리오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차별점을 주기로 합니다. 당시 세가의 비밀병기는 메가드라이브, 닌텐도의 패미컴보다 빠른 속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는데요. 마리오 네가 빨라? 소닉은 3배야. 마리오보다 빠르다. 빛의 속도를 가진 소닉이라는 캐릭터를 필두로 내세우죠. 얼마나 빠르게 만들었는지 화면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또 다른 차별화는 원버튼 시스템. 최소 버튼 두 개는 사용해야 플레이가 가능한 마리오와는 달리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점프 버튼 하나만 있으면 뛰고 달리고 부수고 다 했죠. 이렇게 영혼을 갈아서 만든 이 게임, 91년에 대망의 첫 작품을 출시하는데요. 결과는 초대박. 1편 누적 판매량만 1500만 장이었죠. 속도감, 편의성, 캐릭터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이 갓겜, 신세계를 경험한 유저들이 열광합니다. 이때부터 슈퍼마리오 팬덤인 닌빠, 소닉 팬덤인 세가빠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죠. 뭐 잠시 마리오를 누를 정도의 기세를 자랑하긴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할 정도이니 말 다 했죠. 이건 북한의 고속조야. 소닉은 다람이, 테일즈는 청서, 너클즈는 너구리. 이건 약과입니다. 하다하다 이런 해적판까지 나왔다는. 마리오가 스핀점프라니 당황스럽네요. 물론 이렇게 기술적인 면만 챙긴 건 아닙니다. 마리오 못지않게 세계관과 스토리도 탄탄하죠. 메인 시리즈 소닉 더 헤지옥의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블의 인피니티 스톤, 그 전에 소닉이 있었습니다. 이 7개의 보석은 카오스 에메랄드, 사람의 마음을 힘으로 바꾸고 7개가 모이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보석.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초물질인데요. 사용하는 자에 따라 악하게도 선하게도 이용될 수 있는 궁극의 아이템이죠. 흡사 인피니티 스톤, 드래곤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드래곤볼 덕이었던 개발자 나카유지가 일부러 개수까지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하죠. 드래곤볼에서 따온 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슈퍼와. 카오스 에메랄드의 힘을 사용하면 슈퍼 소닉이 될 수 있죠. 이 엄청난 보석, 물론 소닉만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리즈 메인 빌런인 에그맨은 계속해서 소닉과 부딪히죠. IQ 300의 천재 과학자로 이 에메랄드를 차지해 세계를 에그맨 랜드로 바꾸려 합니다. 카오스 에메랄드가 잠들어 있는 섬인 사우스 아일랜드에서 눈에 까신 소닉을 제거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는데요. 심지어 소닉의 친구들을 전부 로봇으로 개조해서 싸우게 만들죠. 이런 에그맨을 격파하고 섬의 자유를 찾는다, 이게 1편의 스토리입니다. 이후로는 주야장천 에그맨과 싸운다는 게 기본 스토리인데요. 2편의 배경은 웨스트사이드 아일랜드, 이때부터 절친 테일즈가 합류하고요. 3편의 배경은 엔젤 아일랜드, 여기서는 소닉의 라이벌 너클즈가 등장합니다. 너클즈는 가시두더지인 너클즈족의 일원. 7개의 카오스 에메랄드를 제어할 수 있는 거대한 보석 마스터 에메랄드를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요. 소닉이 탐내고 있다는 에그맨의 말에 속아 사사건건 방해하죠. 딱 봐도 에그맨이 나쁜 놈인데 맨날 이간질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닉이 맨날 너클헤드라고 놀린다는. 이 뜻은 영어로 멍청이. Anyway, 뭐 이런 식으로 매번 크리스탈을 놓고 싸우는 내용인데요. 에그맨은 소닉과는 하도 많이 부딪혀서 내심 소닉을 좋아한다는 설정도 있다고. 이런 스토리인 줄은 몰랐는데 재밌네요. 이름 소닉 더 헤지옥, 성별 남성, 신장 100cm, 몸무게 35kg, 나이 15세.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슴도치 소닉의 프로필. 두둥. 초창기 모습은 이랬다는 거 아셨나요? 주인공 캐릭터 후보 중 유력한 연습생이었던 토끼, 뒤로 물건을 잡아던지는 토끼인데요. 뒤를 늘려서 공격하는데 영 조작이 복잡했죠. 빠른 속도감과 간결한 조작을 추구하던 컨셉에 맞지 않아 찰나 달리기 쳐들이 소닉 연습생이 데뷔합니다. 바꾼 게 신의 한 수네요. 세가가 얼마나 속도에 진심이었냐면요. 이름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초음속을 의미하는 슈퍼소닉에서 따왔고요. 기본 속도가 음속과 초음속을 왔다 갔다. 빠를 때는 광속에 이른다고 하죠. 광속은 초속 3억 미터. 메모. 이 녀석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파괴력도 수준급이라 돌이나 금속은 그냥 뚫고 지나가고요. 맷집도 좋아서 하늘에서 바닥으로 얼굴을 처박혀도 상처 하나 없다고. 안 그래도 센데 슈퍼소닉이라도 되는 날엔 그냥 날아다니죠. 세가 공식 사기캐 소닉. 당시 다른 게임 캐릭터에 비해 상당히 입체적인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쿨한 음악과 모험을 좋아하는 고슴도치라고 합니다. 성격은 살짝 건방진게요. 빨리 달리는 비결을 물어보니 그냥 고개 들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어봤다고. 손가락 흔들 때부터 띠껍더니 이럴 줄 알았죠. 끝나기 전에 이스터에그 하나. 구글에 소닉 더 헤지옥을 검색하면 소닉이 나타난다는 거 아셨나요? 클릭하면 신나게 스핀 점프라고요. 계속 연타하면 슈퍼소닉으로 변신합니다. 심심하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소닉의 공식 베프 테일즈. 테일즈에겐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녀석 남자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귀엽게 생겨서 여자인 줄, 아니 그것도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고? 놀라운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구미호라는 사실. 네, 우리가 아는 그 구미호요. 꼬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구미호냐고요? 아직 8살이라 어려서 두 개밖에 안 자랐다고 하네요. 이 꼬리엔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일상이던 테일즈. 꼬리도 적지, 맨날 괴롭힘 당하지.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때 섬에 소닉이 등장. 당당하고 쿨한 모습에 첫눈에 반합니다. 그때부터 테일즈의 목표는 소닉처럼 멋진 사람 되기. 하루종일 소닉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는데요. 어느 날 소닉에게 딱 걸려서 함께 다니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존재감 뿜뿜하지만요, 초기 비중은 공기였습니다. 소닉 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링줍줍 아니면 비행셔틀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출시되자마자 인기가 치솟죠. 덕분에 3부터는 단독 플레이 캐릭터로 등업. 수동적인 내성캐에서 성장캐로의 서사까지 더해지면서 인기는 더 올라갑니다. 그 후 각종 10덕 포인트가 추가되는데요. 그냥 비행 잘하는 여우에서 에그맨 뺨치는 지능계 설정으로 활용 점점. 엄청난 기계 덕후로 온갖 기계를 발명하질 않나. 나중엔 가짜 카오스 에메랄드까지 만들었다고. 귀여운 해모의 성장 서사에 재능캐까지. 이 인기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테일즈가 유튜브까지 개설했다는 사실. 이건 테일즈튜브로 테일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방송 컨셉인데요. 1편에서는 팬들이랑 Q&A를 했죠. 앞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분은 소닉 공식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소닉도 유명한 게임답게 괴담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시작은 소닉 CD. 소닉 더 헤지옥 2편에 이어나온 후속작으로 호평을 받은 수작인데요. 여기서 소닉이 자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괴소문 사실이었다는 것. 아무 조작을 안 하면 한쪽 다리를 떨면서 지루해하는 소닉. 그러다 빨리 뭐라도 하라는 눈으로 유저를 노려보죠. 이것도 소름인데요.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이 상태로 3분이 지나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리죠. 이때 같이 나오는 부금도 소름.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닉 CD엔 별 기괴한 이스터에그가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사운드 설정에 특정 숫자를 기입하면 뜨는 히든 메시지입니다. 뒤틀린 소닉이 바둑판 배열로 보이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며 호러 음악이 흘러나오죠. 이게 공식이라니. 문제는 이 기괴한 부금이 온갖 아류작을 만들어냈단 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소닉 EXE. 특이한 점은 에그맨도 고를 수 있다는 건데요. 워낙 동심 파괴이다 보니 궁금한 분은 직접 검색해보세요. 보세요. 짤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아류작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아서 EXE 괴담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죠. EXE 게임계의 원조로 아직까지 인기가 좋습니다. 동심파괴 제대로네요. 최근에는 영화로도 개봉하고 열리라는 소닉. 마리오처럼 신작도 자주 나오고 애니로도 나오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슈퍼마리오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소닉.